대장 준비됐나? 네, 중대장님 준비됐습니다. 출발하시죠. 질문 장전. 두두두두두두두두.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전문가가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세상의 공식 질문 폭격기. 어떤 사람이 와도 집중력 100%인 분이죠.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네네네. 어우, 오늘 뭐 목소리가 예 좋습니다. 컨디션 좋죠. 네. 뭐 좋은 일 있나봐요. 그렇지도 않네. 아 그래요. 예. 왜냐면 마음의 웨더가 항상 중요한 겁니다. 아 저 뭐 늘 맑음입니다. 네네. 네, 맑음이에요. 그래요. 자, 뜨거운 인터뷰 이번 주 주인공은요. 윤태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모실 이분의 영상에 달린 댓글들로 제가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자였는데 수학이 재미있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게 정승재님 강의였어요. 여태 본 학원 강사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현명하다. 진정한 일타라고 생각한다. 수능이나 공부 방법을 떠나서 인생의 근본적인 진리를 항상 말씀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나이가 60대 중반인데요. 정승재 선생님 말씀을 매일 찾아들으면서 인생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사생팻까지 있는 인강 강사, 수학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인생 일타 강사로 불리는 정승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도 들리네요. 환호 소리도 들리네요. 아우, 기분 너무 좋아지는데요. 아, 실제로 예. 이렇게 뵙네요. 그니까요. 예. 너무 신기해요, 진짜로. 우리 저 윤태는 뭐 우리 정승재 선생 오늘 처음 봤어요? 아니면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일단 너무 유명하시기 네네.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적 친밀감을 매우 많이 쌓아놓은 네네. 상태이고 네네. 저는 06학번 세대라서 네네. 사실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네. 제가 07년도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네네. 아주 엇갈렸네요. 그러니까요. 아, 제가 선생님을 만났다면 네네.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아, 저도 포기 안 했을 텐데. 저도 그 학력고사 인재 세대라서 네. 그 인터넷 강의 뭐 선생님들 그거 잘 몰랐는데 이제 선생님 그 영상을 쓱 보니까 제가 재고 다닐 때 아마 그 수학 8점 맞은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리요. 아, 100점 만점 8점이었습니까? 네, 8점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 쉽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면 9등급은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100점 만점 8점이면 네네. 풀었다. 그렇지 않아요. 큰 거 아니야? 그거를 큰 거다. 예, 어느 정도로 찍어도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확률이. 예. 10점은 넘을 수 있는데 그냥 네네네네. 찍으면. 맞아요. 예. 네. 오늘 선생님 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쓱 봤는데 얼굴 용안이 왠지 느낌이 아라비아 숫자 3자 닮았어요. 저 3자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그 이유는요? 3자가 이렇게 저의 체형이랑 닮았습니다. 아, 잘 받아먹네, 정 선생님. 네, 예, 예. 아니, 저희, 뭐지, 뜨 형과 저는 네네. 강의를 못 들었는데, 밖에 예. 제작진들은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다고, 최고라고 막 느낌표가 엄청 찍혀 나오네요. 그래요. 윤태, 문자가 왔습니다. 네, 2954님, 정승재 선생님, 선생님 인강으로 공부했었는데, 뜨상에서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갑네요. 저희 아들은 지금 생후 7개월인데, 제 아들도 쌤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오래오래 강의해주세요. 앞으로 20년 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래오래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니, 그러면 정 선생님, 네. 오래. 네,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용띠입니다. 용띠면은 아 76년생입니다. 진짜 동안이시다. 동안이네. 젊습니다. 76년생이 젊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훨씬 더 어려 보이세요.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6년생? 오호. 와. 아 오늘 메이크업이 잘 받아서 그래요. 오랜만에 또 방송국 온다고 살짝 만져줬거든요. 네, 네. 결혼은 하셨고요? 아니요, 아직 못했습니다. 아 노잔치 국수예요? 아 그렇습니다. 왜요? 저 부케 받았어요. 저 저번 주에 2주 전에. 진짜요? 남자도 받을 수 있다고. 맞아요, 받을 수 있어요. 예. 네. 6개월 남은 거예요? 예, 6개월 남았어요. 1월 1일 전까지, 7월 1일이었거든요. 1월 1일 전까지 해야 돼서 그거 뭐 갱신된다면서요? 맞아요. 예, 예. 계속 받으면 돼요, 부케를. 맞아요. 80일 남았네. 네. 이제 부케 수집러 되면은 네. 계속 늘릴 수 있거든요. 네. 네. 어쨌든 우리가 선생님을 뵈니까 계속 코드를 숫자로 가네. 그렇잖아요. 어떤 그 스승님을 만나느냐 이게 그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문자 왔습니다. 김시민님이 정승재 쌤 열혈 팬입니다. 40대 후반인데도 선생님
영상들만 찾아서 보고 있어요. 와, 되게 나중에도 그죠? 어허. 수학 공부를 하시네요. 원래 이제 네. 그 숫자 공부 이제 딱 이렇게 이별을 하면 다시 이렇게 인연 맺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선생님. 쉽지 않죠. 아마도 네. 40대 후반이면 그 학생 자녀분들 중에서 지금 수학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아, 요즘은 EBS에서 제가 수업도 하는데요. 네네. 같이 듣는 학부모님들 때 엄청 많으세요. 아, 어, 그래요? 질문도 직접 하고 약간 지금 생각이 약간 안 날라 그러는데 네네. 이 함수 부분이 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렇게도 질문해 주시고요. 되게 적극적이세요. 네. 자녀분들을 위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세상이 많이 바뀐 게 음악이랑 이제 같네요. 이제 음악 듣는 게 되게 달랐는데 이제 함께 공유를 하잖아요. 예. 자녀분들이랑 이제 마더 파더랑. 맞아요. 네네. 예전에는 완전 다 갈렸다면 요즘 같이 듣는 것처럼. 그러면 거기에다가 EBS 다가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할 때 네. 모르는 게 있으면 퀘스천이 된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전문적으로 질문 답변 받아주신 선생님도 계시고 네. EBS는 전체가 무료 강좌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는 현직 교사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맞아, 직접 맞아. 다 달아주십니다. 아니 우리는 그 암만 그 배우고자 해도 왜냐면 우리처럼 그 나머지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해봤자 민병철 카세테이프, 뭐 한샘, 뭐 카세테이프 이런 거로 했거든요. 뭐 국어나 수학이나 지금 감이 안 오잖아요. 네네. 수학을 카세테이프로. 지금 전 정말 상상이 안 가요. 또 질문도 못 하고 누구한테 물어봐? 그냥 답답한 듣기만 그만. 하는 거죠. 예. 그 공부가 되나요 그것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때는 그 당시에는 최상의 방법이었으니까. 맞아요. 금수저들만 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또 선택받은 사람들만.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의 또 꽂아야지 건전지 넣어야지 등등요. 예. 네. 야, 너무 저 유명한 일타 강사님이다 보니까 이미 아는 분들도 참 많죠. 네. 그래도 혹시나 모를 열렬이들을 위해서 윤태가 준비했죠? 네. 질문 폭격기 윤태진의 프로필 폭격 타임. 오늘의 주인공 인강 강사 정승재 쌤의 프로필을 빠르게 알아보고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쌤은 제가 던지는 질문에 예 아니오로만 답해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나눠볼게요. 음악 주세요. 누적 수강생 910만 명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학교 1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 때 수학 점수가 56점이었다. 맞습니까? 아, 정확히 맞습니다. 직업이 강사, 가수, 너튜버, 소극장, 극장장, 백반집 사장, 커피집 사장, 건물주, EBS 공채 1기 개그맨이다. 맞습니까? 아, EBS 공채 개그 1기 개그맨은 비공식 그냥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있어. 예,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일부 거짓입니다. 네. 선생님이 아니라 생선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린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와... 야, 누적 수강생 일단은 910만 명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1000만 명을 달려가는 100만 명만 추가하면 와. 이거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럼 업계에서? 업계에서 뭐 트로트계 이명웅, 나훈아님 1위구나. 한 번도 이루어져 보지 못한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면 윤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910만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주행하면서도 딱 탄력 받을 때가 있잖아요. 아, 이쯤에서 탄력 받았다. 그 시점이 언제예요? 아, 저는 제가 한 데뷔한 지가 한 십몇 년 지금은 지났잖아요. 2007년에 시작해서. 처음에 보통 어떻게 되냐면 지역에 있는 학원가에서 일탈을 하면 이제 막 스카우트를 해가거든요. 네네. 저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인터넷으로 좀 더 많이 그 반응이 괜찮았었던. 처음에 했었던 게 완전히 무료 강의로 고등학교 3학년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니네들 분명히 이거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중학교 내용 같은 거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공식만 암기해가지고 그냥 답 쓰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아주 중학교 수학을 딱 7강만에 끝내주겠다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때 반응이 폭발했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EBS 사상 처음으로 또 특채로 해가지고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좀 반응이 괜찮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셨구나.
쉽게 갔다는 게 어떤 말이시죠?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하고 이제 저 학생들하고 이제 소통을 한 거죠. 아, 그렇죠. 인터넷으로 그렇죠. 조금 더 친근한 형. 친근한 형.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아요. 아까 뭐 EBS 공채 네네. 뭐 개그맨 이런 것도 그냥 네네. 솔직하게 선생님답지 않게 진짜 애들한테 얘기해 주대로 이렇게 조언도 해 주고 그러니까 네. 그런 별명이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학교 다닐 때 네. 물론 뭐 이렇게 엄하게 그 알려 주시는 선생님들의 가르침도 있지만 이렇게 친구 같은 선생님들 그러면 우리가 그 과목을 안 좋아해도 금방 친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수학은요. 더더군다나 수학은 긴장하면 큰일 나요. 수학생이 그러면 이미지 있잖아요. 맞아요. 아주 얇은 회초리 가지고 어? 오늘 3번, 13번, 23번 나와! 이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려고 그러면 막 엉덩이 때리고 맞아. 우리도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수학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건 없었어요. 막 어쨌든 인터넷으로 시작을 하셨고 네. 스카웃을 해가는 선생님도 계셨을 테고 네. 그러면 약간 이분들끼리 약간 텃세라던가 약간 좀 마음고생이라던가 이런 건 전혀 없었나요? 아, 좀 뭐 그렇게 여기가 그렇게 화기애애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아, 개인 플레이구나. 아, 이쪽 바닥이요? 네네. 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적표가 나오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음을 아직까지 지금 십몇 년 차인데 네. 지금 거의 완전히 그 고창급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아직까지 마음을 이쪽 어깨에다 다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아직까지 열지 못하고 있는 그렇구나. 예, 그렇습니다. 약간의 그 긴장감은 있다. 야, 그나저나 뭐 아까 EBS 그 공채 얘기를 했는데 펭수입니까 아니면 정 선생님입니까? 뭐가 아니 EBS 하면 펭수 있잖아요. 아 예. 펭수죠. 아 펭수예요. 펭수입니다. 예. 네네네. 펭수입니다. 뭐 개인기 같은 거 있습니까 혹시? 저 개인기 갑자기? 예. 아니 그러면 뭐 모창이다, 뭐 기계 소리다, 뭐 등등 있잖아요. 예. 맞아. 선생님들 보면은 이렇게 애들 졸 때 이렇게 하나씩 개인기 하나 해주시잖아요. 맞아. 그런 거. 아 원 잘 그리는데 아예 칠판이 없네요. 아 그 봤어요 저. 아 원 정말 잘. 원 진짜 잘 그리셔. 원 한 번 그리면 지금 이거로 돼? 아, 아 이거 칠판에 그리셔야 돼 진짜. 아 조회수 300만 보장합니다. 아, 원 한 번 그리면 끝납니다.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네. 제가. 통일시킬 수 있어요. 아 그냥 동그라미? 예, 우리가 동그라미. 얘기하는? 그게 정말 정 동그라미예요 그거 진짜. 야, 정 동그라미 뭐야?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이쁘게 그리는 사람들이 속마음도 이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이에요. 어 그렇게까지 표현해 주시다니. 네. 그런 거 있어요. 예. 자 그리고 EBSI 통합 검색어 순위 를 보면 고1, 고2, 고3 수학 랭킹에서 한 해 동안 선생님의 강의가 1위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약간 비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법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EBS 그러면 약간 좀 딱딱한 느낌이 강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지금 솔직한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마음이 좀 절달된 게 아닐까라고 보통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뭐 잘 가르치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아유, 맞습니다. 예. 인정은 해야지.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니들이 말대로 암만 잘해봐라. 약간 이런 거. 윤태 말대로 우리가 이제 학생 입장이면 선생님한테 호감도가 그럼요. 엄청 땡기잖아. 맞아 맞아. 네네. 그리고 무서운 선생님보다 약간 형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우리 그 어렸을 때 윤태 이제 그 선생님들 별명 있잖아요. 저는 선생님 별명 쫙 저드리면 야 수학 선생님이 이번에 오셨는데 내가 별명 하나 줬잖아. 뭔데요? 쿤타킨테. 쿤타킨테. 그런 게 있어요. 항상. 맞아, 그 선생님들이 있어요. 저 흑돼지 많아요. 대승재 뭐 예 이쪽이었습니다. 야 이거 봐 열려 있잖아 부등어가. 예. 부등어가 열려. 큰 사람이야. 멋지십니다. 어떤 분들한테 찍히거든 뭐라고? 네, 그렇지 그렇지. 흑돼지라고? 돼지라고 했어 너? 이러면서. 열려 있네. 예 예. 아니 근데 왜 중학교 1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 때 수학 점수가 56점이에요? 맞아요. 그때 제가 지역 이름 얘기하기는 그런데 네. 보통 파락군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저희 부모님이 부부 싸움 끝에. 제 어머니가 이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아~ 저 초등학교 4학년. 8류요. 네. 얘가 정말 막 계속 반장을 끊임없이 하고 항상 뭐 1등만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야 중학교 때 성적이 그렇게 안 나와버리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었죠. 그래서 없는 형편에 무슨 과외도 좀 시켜보려고 그러고 했었는데 그때도 한 달 수강료가 막 30만원 40만원 막 그랬었어요. 그거 절대 우리 집에서는 할 형편이 안 됐었거든요. 할 수가 없다. 막 그래서 저 스스로가 너무 고통스러웠고 매일 밤마다 부부
분이서 싸우시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뭐 진짜 안 좋은 결말이 나올 것 네네네. 같고 너무 괴롭다가 그때 19,500원인 수강료인 단과원이라고 아시잖아요. 어, 그럼요. 단과. 그렇죠. 그게 이제 대치동에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네네. 그 역삼동 근처에 예, 예. 아주 거기 가서 제가 거의 첫 시간에 진짜 많은 거를 다 깨닫고 그 다음부터 중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진짜 한 문제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이 수학을 받아들이는 정말 그 태도 그걸로 인해서 수학 점수는 갈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아 내가 유전자를 잘 못 받았나 보다. 저는 그런 케이스로 봤는데. 그렇죠. 제가 셈에 약하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태도예요. 태도. 예. 수학을 받아들이는 태도. 네, 그 그러니까 태도가. 전에 저한테 뭐라... 지금도 싫어요. 수학을요. 마음을 열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저는 생활화된 거지. 아~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바라보면서 애들은 닫아요. 네, 가슴을 닫아. 예, 예. 그러니까 막 그 의도적으로 어려워, 얘는 너무 어려우니까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기억력으로 문제를 접근하려 그러면. 그렇지, 맞아. 그 마음을 여러 식으로, 여러 식으로, 우린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예, 그래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정말 되더라고요. 야. 아니 왜 선생님이 진짜 이 업계의 임영웅인지 알 것 같아. 이거 조금 들었는데. 네네. 다시 수학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나도 이렇게 마음이 막 열려. 맞아, 맞아. 윤태랑 같은 마음인 게 갑자기 저 구구단도 외계 되고 뭐 이러네. 예, 예. 수학의 마음을 오히려 더 열었구나. 선생님. 예. 구사. 36. 쓱 한번 해. 쓱쓱 넣어. 몰라. 쓱쓱 넣어. 몰라. 아, 제가 그런. 예, 예, 예. 오케이, 오케이. 근데 예. 왜 생선님은 뭐예요? 생선님? 생선님은 뭐냐면 제 EBS 출강한다 그랬었잖아요. 네. 네. 저희 업계 쪽은 그렇게 따뜻한 분위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보통 이렇게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면 무슨 어떤 사이트에 매출 얘기하고 누가 이번에 1타로 올라갔대더라. 밑에서 누가 치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다가 EBS에 워크숍을 갔는데 네, 네. 거의 다 학교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너무 이제 친하게 같은 과목 선생님끼리 원래 안 친한데 EBS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경쟁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고민을 너무 한 명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이렇게 괴로워하세요? 그러니까 와 질문 수준, 그러니까 그 고민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수학여행 가는데 한 명이 좀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내가 담임인데 한 명 그거를 내줬는데 얘가 그걸 알면 가슴 아파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맥주를 들이키는데 내가 진짜 그거 보고 참 스승이다. 오늘부터 나는 절대로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나는 그런 고민을 1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항상 이걸 어떻게 하면 애들이 이해를 잘 될까 이 생각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야 나는 오늘부터 절대 선생님이라 그러지 말고 네네. 선생님의 EBS에 계시는 그분들이 진정한 선생님이야. 네네. 이제 애들이 강사님이라고 할까요? 근데 강사님 좀 너무 좀 이렇게 좀 딱딱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뭘로 할까? 자 요즘에서. 근데 네. 제가 또 이면수 좋아하거든요. 아 이면수. 아, 그래서 네네. 생선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농담식으로 했는데 아예 굳어진 케이스입니다. 아 이면수 맛있죠. 예, 배신 안 하죠. 네. 예, 예. 예. 자 윤태 퀴즈 가죠. 네. 초록 검색창에 정승재 세 글자를 검색하면 수상 내역에 2020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땡땡장을 받았다는 내용이 뜨는데요.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자 2부에서 확인하죠. 질문 장전 1 2 3 4 5 6 7 8 9 10 두두두두두두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전문가가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삼각함수를 본 지 오래됐는데 삼각함수 교과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갑자기 개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되게 많이 듣던 말인데 다섯 바퀴 정도는 돌려야지 고등학교 과정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요. 수학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5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다정이가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처음으로 겪은 지는 5년이 아니라 몇 개월 됐잖아.
당연히 까먹어야 되고요. 와, 나만 안 되나 보다. 되게 다 이게 쉬운 문제인데 나만 못 푸는 건가 하면서 막 열등감도 막 막 당연하다. 그 불안감. 당연한. 그러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좋은 방향으로 흘러 보내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저만 못났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면. 다 못났다니까요. 다 못났어요.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누가 더 못났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내가 훨씬 못났을 거예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 자, 세상에 윤태진 아나운서, 그리고 오늘 뜨 터뷰의 주인공, 사생팬까지 있는 인생 강사, 수학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인생 일타 강사로 불리는 정승재 쌤 모셨습니다. 네, 저희가 네. 조금 전에 들었던 컷이 정승재 선생님이 수험생의 고민에 정성껏 대답해줬던 장면을 모아놓은 영상이었는데, 와, 아니, 되게 명쾌하지만 되게 따뜻하게 상담을 해주시네요. 수학계 법륜스님이네. 법륜스님. 아, 정말로. 왜냐면 가르침도 중요한데 이러니까 수학이랑 안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말이 따숩잖아. 근데 또 그 단순하게 너무 또 따뜻하게만 가는 거는 또 안 좋아서 학생들은 또 이렇게 자기가 최악으로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노량진 쪽에서 제가 수업할 때는 낮에는 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요. 밤에 공부하거든요. 이러면 이제 위로의 말을 해줄 거라고 애들이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요. 일부러라도 조금 더 강하게. 아니, 누구나 다 그 정도의 좀 컴플렉스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주 그런 식으로도 좀 얘기해 줄 때도 있고. 그치. 너무 나약해지면 안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고민이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고민이요? 제가 위너스클럽이라 그래서 성적이 되게 안 좋았다가 갑자기 뛴 친구들에게 우리 연예대상 이런 거 하자, 연기대상 하자. 왜 수험생들 수능 대상은 없냐 해가지고 진짜 상을 주는 대상. 좋다. 예, 항상 그걸 지금 한 십몇 년째 저 데뷔한 이후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트라이 해요. 예, 그게 진짜로 그냥 완전 바닥에서 시작해서 만점 받는 친구들, 1등급 되는 친구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에서 1등급 애들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격이 되네. 완전 되죠. 완전 바닥이네. 완전 8 마저 본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8. 그러니까. 네네. 근데 진짜 9등급에서 1등급은 아직까지 된 적은 없고요. 네네. 7등급에서 1등급 친구들은 상 받은 친구도 엄청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그랬던 친구가 갑자기 하게 된 게 뭐냐면,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가 목표였는데 네네. 3월 모의고사 끝나고 보통 담임선생님이랑 이렇게 저 상담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야, 네가 거기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 나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내가 장을 지져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보자, 이러면서. 맞아요. 그때부터 근성이. 열심히 맞아. 공부해서 맞아. 너무 기억에 남았었는데 그 친구가 다시 재수했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고대 수학교육과가 목표였잖아요. 네. 근데 수학 당연히 다 맞고 국어에서 두 문제 틀렸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기는 너무 아깝다라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더 높은 저는 의사가 되긴 싫은데 의대는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시험을 봐서 전체 과목 만점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재수했었던 친구들이가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결국은 실패해서 다시 학교를 갔다가 그 친구는 영국으로 넘어가서 학교 또 자퇴했어요. 와,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친구죠. 그러니까 약간 공부에 뭐래도 자신 있나 보다. 그러니까 한번 나는 그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 찾았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한테도 꼭 이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요즘 약간 사회적인 분위기가 노력이라는 걸 좀 이렇게 비하하고 노오력해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친구들이 왜 그런 엔진을 달고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노력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성적을 뛰어봤던 애들이잖아요. 네네. 그 땀방울의 결과가 자기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한 번 정도 느꼈지. 그거는 평생 살면서 엄청난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응원해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그 선생님도 뭐 수학적으로나 인생 살면서 휘청했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 휘청이요? 예예. 그랬을 때 어떻게 점프를 뛰었어요? 중학교 1학년 56점이 첫 휘청이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 휘청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 이후로 쭉 쭉 이후로는 그냥 거의 제가 한 13년 전만 하더라도 페이 받잖아요. 페이. 그쵸, 25일이나 5일이나 이때. 페이가
카드사에서 가져갔습니다. 아, 아하. 싹싹 가져가는구나. 예, 그때 왜 그러냐면 저는 인터넷 강의가 아주 활성화되지도 않았었는데 네. 제가 막 그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 무슨 PD150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옛날에 아주 유명한 네. 카메라 같은 거. 예, 예. 이거 사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 제 수업 직접 녹화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혼자 연습하고. 맞아요. 그때 네. 그래서 엄청나게 그 카드값이 많이 나왔었던 기억이 네. 나는데 예, 예. 그때도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좋은 걸 했네. 막 그때도 제가 7평짜리에서 제가 시작했거든요. 반 지하방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네네. 강아지 두 마리랑 네네. 같이 시작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너무 괴로워. 오히려 지금이 좀 마음이 허하고. 아하 이러니까. 예. 허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 정 선생님. 아니 뭐 마지막 연애가 언제입니까? 아, 네. 왜냐면 학생들은 궁금하잖아. 학교 다닐 때 인기 있는 선생님이 아, 마지막 연애가 언제예요? 이거 얘기해줘야지. 그럼 연애 정의를 3개월 이상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을 때 어허. 마지막 연애는 13년 전입니다. 와 지금 와. 제가 방송 저희 하면서 선생님이 초롱초롱한 눈빛을 계속 봤는데 네네. 순간 연애 얘기 나온 순간 아득해지는 눈빛을 봤어요. 가슴이 아파. 13년 전을 지금 예.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허합니다. 아니 그래도 수학과 연애하고 그래도 계시네. 우리 그 학생 입장에서 뭐 어떤 스토리인지 왜 안구가 습해졌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예, 뭐 어떤 여성의 근데, 어떤 친구였다. 근데 13년 전이면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요. 아유, 왜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때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그때, 아, 그 학원 바로 앞에 길 건너면 네. 거기에 그 조그만 얘 생일날 네. 아, 지금도 약간 막 글썽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진짜 7만 5천 원인가 9만 원짜리 목걸이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서 얘한테 딱 해줬는데 네네. 평생 근자 그 친구랑 3년 정도 만났던 것 같은데요. 근자라고요? 네. 이름이요? 아니요. 근자. 아, 예, 예, 예. 아니 그 친구가 네네네. 근데 그거를 진짜 한 번도 벗지 않았었던 야~ 목걸이를 그래서 내가 너 왜 이걸 항상 끼고 있어? 그랬더니 아 오빠가 사준 건데 어떻게 이거를 벗을 수가 있는 그 느낌. 아 근데 왜 세퍼레이트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 너무 아름다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왜 헤어졌냐고요? 헤어질 수 있죠. 싸웠어요. 네. 뭐 때문에? 그때 TV 보다가 그때가 그 인기 많았을 때 무한도전이라는 저 토요일 날 다음 교재 준비하느라고 네. 이렇게 딱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형편이 좋지 않아가지고 TV는 없고 모니터를 두 개 놔가지고 이쪽에 쇼파에 그냥 앉아 있을 때 라꾸라꾸 침대에 앉아 있을 때는 모니터로 TV 아, 보고 꾸라기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쪽에서 요거 할 때는 네. 작업할 때는 이쪽에서 보는데 이 친구가 그쪽 라꾸라꾸 침대에 앉아서 그 무한도전을 보고 있었는데 네. 제가 잠깐만 분명히 저는 잠깐만 그랬거든요. 네. 잠깐만 하면서 제가 뭐 그 인터넷에서 뭐 찾을 게 있어가지고 네. 살짝 모니터를 그거는 오디오만 나오게 하고 제 작업을 살짝 한 5분 정도 했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이 친구가 아 뭐 재밌는 부분 다 끝났네 막 이렇게 투덜투덜 거려서 그래서 싸우다 헤어지셨군요. 그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윤태 요거 네.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최우수님께서 쌤 수학이 어렵나요? 연애가 어렵나요? 연애가 훨씬 어렵죠. 근데 네. 공통점은 진심을 다해야 된다는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은 정답이 있지만 연애는 정답이 없어. 맞아. 아, 윤태가 안 해. 정답이 없어. 안 되네 이쪽은. 정답을 그럼. 내릴 수가 없거든 연애는. 그래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윤태가 얘기해주니까 수학이 진짜 이렇게 쉬워지네. 쉬운 거예요 훨씬 더. 맞습니다. 네. 그런 네. 의미에서는 정말 아주 깔끔한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네. 네. 정답이 있으니까 말이죠. 맞아. 자 이제 앞에 내드린 퀴즈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록 검색창에 정승재 세 글자를 검색하면 수상 내역에 2020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땡땡장을 받았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땡땡을 보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어요. 문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자님 교육부 장관 고추장라고 보내주셨고 2244님 정답 시간장 이 정도는 받아줘야 두고두고 자랑하죠. 생선조림엔 간장이 필요하니까요 라고 하셨고 네네. 오정선님 교육부 장관 감사장 와 정승재쌤 입에 뭐 더 달려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정답을 우리 승재쌤이 발표해 주시죠. 자, 정답은요 맞아요. 이때가 지금 기억나는 게 이때가 2020년이잖아요 네네. 코로나로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그 학생들 학교 못 갈 때 라이브 방송을 라이브 강의를 EBS에서 했었거든요. 네네. 그걸로 제가 받았었던 감사장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정답은 그래서 정답은요? 감사장. 네, 감사장입니다.
진짜 큰일 하셨네. 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뵈니까는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일단 사람이 유쾌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다려지는 선생님입니다. 네. 네. 커피 쿠폰 받을 분들은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실시간 질문이 진짜 넘친다고 하니까 바로바로 네. 바로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윤태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머리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정승재 선생님이 만약에 우리 어린아이들 입장에서 아 저런 삼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공부를 잘할 것 같잖아. 왠지. 네. 자 예. 오정선님. 승재님 보러 들어왔습니다. 수학 선행을 왜 해야 하냐고 따지는 중3 아이에게 뭐라고 해줘야 하나요?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면 되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수학 선행을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뭐 요즘은 초등 의예반 의대반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진짜 좀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거든요. 대부분 그 수학 선행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를 맞추면 집에 보내주고 못 맞추면 집에 안 보내주는 그래. 방식으로 해요. 예전에 우리 저 구구단 못 해가지고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수학을 전체를 다 외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진짜 첫 번째 시험 3월달 모의고사가 전국 평균이 20점대예요. 그렇게 전 국민이 미친 듯이 수학 선행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30점이 안 나온다니까요. 평균이.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공부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그렇지, 없고 그렇지. 오히려 독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진짜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 한다는 게 어디까지 진도를 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선생님처럼 설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줘야 된다. 이런 맞아.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예.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 이제 예. 그 영어 같은 경우에도 예. 우리가 어렸을 때 엘리펀트 엘레펀트 이거 외우면 뭐하냐고 여기 나와서 엘레펀트라고 쓸 일이 없는데 코끼리를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뭐 맞습니다 테이블이나 뭐 버스나 이런 걸 써도 맞아요 예 저는 I love you도 아직까지 한 13년 동안 써본 적이 그러니까 없어요. I like you 이건 뭐야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너무 슬퍼 예, 예. Can I get you number 이건 뭐 외우면 뭐하냐고요 되게 되게 그 약간 되게 필요한 그 문장만 딱딱 외우셨네요 네 자 3984님 문자. 네네. 아까 소극장, 극장장, 백반집, 커피집 사장, 가수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수학만 가르쳐도 바쁘지 않으세요? 언제 이런 거 다 하셨어요? 야, 이 정도로 많이 하면 의심스러운데. 아, 이거는 제가 일부러 네. 하는 건 여기에서 소득이 있는 것은 수학밖에 없고요. 네.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 어렸을 때부터 좀 음악 쪽에 너무 좋아해서 남들이 다 대치동이라고 했을 때 혼자서 홍대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인디 밴드계 무슨 아버지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음악의 아버지처럼 네네. 진짜 그러고 싶었었던 게 20대 초반에 홍대에서 거기에서 그 가면 한 5천 원 내고 딱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렇게 딱 락하고 막 게리무어 쫙 하고 막 네네. 그런 친구들 보고 너무 감동이었었거든요. 진짜 네네.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은 여기에 다 모여 있구나. 그래서 저도 그때 생각했었어요. 나중에 만약에 내가 이 수학 쪽으로 잘 풀리면 네네. 꼭 소극장 같은 거를 홍대 분위기 맞지 않게 최고의 음향 시설과 조명 시설을 아예 그냥 세종문화회관 급 같은 와우. 단 규모는 작겠지만 지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게 그거예요. 있구나 그 극장장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진짜 최고급 사양이에요. 아 최고입니다. 진짜요?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지금 있어요? 궁금하다. 아 지금 있습니다. 홍대 쪽에 있고요. 한번 예. 가봐야겠네. 아 언제든지 오십시오. 예. 그럼 본인이 뭐 연주도 하고 예. 제가 그래서 그 극장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 네. 다 조명으로 쫙 깔려져 있잖아요 무대는 네. 근데 하늘을 탁 쳐다보면 여기 아주 대형 칠판이 매달려 있습니다 어머어머어머. 그래서 그게 자동적으로 제가 수학 수업할 때는 밑으로 내려오고 아하. 그래서 자리마다 요 테이블까지 다 갖춰놓고 여기저기서 엄청 벌어먹네 아니 그거 거기서 하는 건 다 무료 강의입니다 네네. 강의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고 예, 봉사야 예. 너무 좋다 네네. 즐겁습니다 이거 뭐예요 윤태? 미스터트롯에도 나오셨죠? 사랑만 남겨 아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만 남겨 예, 동물 소리. 얄미운 사람 미련 때문인가 멍들은 이내 가슴 아픔만 주고 간 사람 오 너무 잘하신다 요런 느낌 정주고 거기 좀 정주고 마음 주고 거기 정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지금은 남이 되어 떠나가느냐 이별의 아픔 일랑 가져가다오 여기다 아 얄미운 사람 우와 야. 아니 노래도 잘
잘하신다. 아니 이렇게 해서 몇 라운드까지 간 거예요? 아 오라트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아, 왜 그랬을까? 제가 그때 직장부였었는데 아, 제 옆자리에 있었던 친구가 이번에 두 번째 진됐었던 안성훈 씨라고 있잖아요. 오, 너무... 그 친구가 제 옆자리에 쟁쟁했네. 한때는 음악 쪽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었던 예. 네. 김희경님께서 쌤 다시 태어나서 직업을 선택한다면 수학 1타 강사 대 1등 가수 하나 둘 셋. 아 태어나자마자 노래를 한번 해보고 지금처럼밖에 못 부른다 그러면 다시 수학 강사를 할 것 같고요. 네. 훨씬 더 나아졌다 그러면 당연히 음악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음악을 진짜 사랑하시네요. 아 너무 사랑합니다. 음악이에요 수학이에요 수학이에요 음악이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가지지 못하는 음악. 아 결핍이 네네. 있구나. 예, 그래서 네. 이런 막 적성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네. 적성이라는 건 수학적으로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성이라는 거는 그냥 하고 싶은 게 적성이 아니라 네네.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네네. 저는 모든 가수들을 보면 예.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네네. 저의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지만 네네. 제가 고등학교 때도 막 EBS 선생님들 중에서 좀 잘 가르치신 분이 있고 그래도 조금 있죠. 졸리신 분이 아, 뭔 얘기인지 알지? 어떻게 이 부분을 저렇게 설명하면 애들 분명히 이해 못할 텐데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수학 강사를 하는 게 당연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오늘 네. 말투가 저 네. 예전에 남대문 가면 딸라 그 잘 쳐주는 이모 닮았어요. 이모. 말투가 딴 데보다 상렬아 200원 더 줄게 이런 이모들이 있거든요. 네. 네. 박명수 님께서 우리 고등학생 아들 중학교 때는 엄청 수학을 좋아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면 희열을 느끼면서 곧잘 했는데요. 고등학교 수학을 접하는 순간 4등급이 나오면서 멘붕이 왔어요. 멘탈이 흔들려서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아, 그렇죠. 요것도 아마도 이런 친구들은 두 가지 경우인데요. 네. 아예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개념을 아예 놓쳤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니까 점점 무서워지는 거죠.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등급이 났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문제도 아직까지 접근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가 있는데 한 2등급 정도까지는 확보를 시켜놓고 그 다음부터 1등급 만점까지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 못 와간 거예요. 그거는 아직 개념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이 안 젖은 거네 아예. 그러니까 모르는데 문제는 풀 줄 아는 거예요. 아 뭔지 알아. 그러니까 필수 예제는 풀 줄 아는데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는 설명이 안 되니까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생각을 못 하는 그냥 그 통으로 외운 거야. 맞아. 그러니까 못 한다는 소리는 절대 안 들었지만 모의고사만 보면 수능만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 그치. 거예요. 살짝 꽈지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예 거죠. 나처럼 못 외우고 그냥 못 푸는 게 낫네. 그게 훨씬 더 오히려 나아요. 진짜 훨씬 맞아. 배우기가 쉬운 거야. 맞아. 그래서 차라리 저는 개강날에 뭐라 그러냐면 머릿속을 엄마 뱃속에 태어난 아기처럼 완전 다 비우라 그러거든. 그게 더 나을 수 있다. 다시 배우자고. 맞아. 왜냐면 뇌에서도 고집을 부리거든. 맞아. 고집 부려요 정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아는 걸로 착각해요. 네, 그거 분명히 모르는 건데. 맞아요. 네. 네. 유인숙님, 셋째 딸이 고3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 시험 난이도가 바뀐다고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걱정이 많습니다. 요즘 아주 그 화두가 되는 게 뭐 킬러 문제가 삭제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거를 너무 정치적으로 얘기를 또 학생들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댓글 보면 그쪽으로 가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교육은 정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킬러 문제라는 게 5년 전까지는 아주 진한 킬러가 나왔었고 5년 전부터 킬러의 냄새가 점점 빠지고 있고 네네. 중킬러 문제가 좀 점점 많아지는 분위기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두 문제 빼놓고 쉽게 냈어요. 그러니까 두 문제를 포기해도 어느 정도 대충만 공부해도 점수가 나오는 친구가 있었다면 맞아. 쟤는 그냥 포기하자. 나머지 맞아요. 공부하자. 맞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극단적으로 어려운 거는 출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틀에 박힌 문제 이거 어디서 봤는데 나 이거 기억력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거를 가급적 출제하지 않고 무조건 생각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덮어버리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니까 풀 그렇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지금 학생들은 대부분 기출에 목숨을 걸어서 기출 문제 이런 분위기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그러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표 치고 그냥 넘어가고 시험 망치고 이러는 거거든요. 아니 그 수학 문제가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도 얘기해 옷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맞아요. 익숙한 옷이 나와야지 무조건 입는 줄 아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는 정말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남은 이 기간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무조건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무조건 생각해서 푸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킬러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스킬 위주로 그 좀 사교육이 변질된 느낌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예 이제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어느 정도 빨리 풀
풀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공부하더라도 그게 정의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게 항상 생각해서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생각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지만 당황하지 않는다. 분명히 이번 수능은 최상위권 학생들은 킬러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점을 도달하기가 상당히 쉬워졌겠지만 그 친구가 아닌 대부분의 중상위권 학생들은 다운돼 전체적으로 점수가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예, 아예 두 문제 빼놓고는 건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 건드리지도 못하게 출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 선생님이 그 아주 그 포인트 얘기를 해줬는데 뭐 딴 게 아니고 예전에는 집어줬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올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안심했던 거지. 맞아요. 예예.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상률. 윤태진 아나운서, 일타 강사 정승재 쌤과 뜨거운 인터뷰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 문자 왔어요. 예. 조금 전에 문자 주셨던 유민숙 님이 방송을 듣고 계속 계시다가 문자를 주셨는데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그냥 시원했습니다. 네. 네네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뜻협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태어나도 인간 강사 하시겠습니까? 어우, 진짜. 너무 좋죠. 예. 오, 진짜요. 예. 내 노래를 잘하면 음악으로 가겠다. 야, 그나저나 그 밖에서 제작진이 다음 달에 한번 또 다시 한번 예, 너무 인기다. 출근하실 네. 수 있냐고. 쌤. 제 학생님들에게 약간이라도 좀 도움되는 이야기 좀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네. 예, 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네네. 방송이 끝나고 물어보는데 네네. 그냥 공격. 8월 7일 오실 수 있나요? 이게 왜냐면 저 방학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딴 게 아니고 주학 선생님이니까 날짜를 집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 프레스 안 합니다. 못 도망가게 벽에다 밀어놓고 아 지금 달력 보고 있어요. 네. 8월 7일 가능합니다. 가능하대. 프레스 방학 통제 정승재쌤 함께합니다. 네. 예. 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전문가와 뜨거운 인터뷰 뜻협을 나눠볼지 뜨거우면 지상렬 홈페이지 게시판과 인별그램 sbs.핫에서 확인해 주시고 그럼 우리 쌤은 8월 7일에 다시 뵙는 걸로 저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윤태 고맙습니다. 안녕. 예, 정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에러.